목적 7점. 배고픈 여우에게 포도가 어떻게 보였어? 영어로 대답하면 돼. 선생님, 그럼 저는 2분 있다고 하는 거네. 2분만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 그렇지. He stretched and stretched his neck. 그럼 무슨 뜻이죠? 그럼 영어는 그 목을 내리고 내렸다. 그렇지. 6쪽에 첫 번째 줄부터 자, 네 번째 줄까지 읽고 해석해 보자. 근데 얘가 전면 스크롤이야. 그래. One day a fox was walking along the road.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걷고 있었다. He was hungry. 그는 매우 배고팠다. He wants something to eat. 그는 뭔가 먹을 것을 원했다. Just then, 그때 he came to a vineyard. 그는 과수원이 보였다. 그렇지. 근데 여기는 무슨 과수원이야? 포도. 포도원이지. 포도원. 자, how many times did he jump? Five times. That's right. Next page. 포도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여우가 뭐라고 생각했어? I'm sure they're sour. Sour. 어떤 걸, 어떨 거라고, 그것들이? 신 거라고. 그렇지, 신포도일 거라고. 이렇게 했어.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읽고 해석해보자. Sometimes the turtle is say we found that something is bad. 뭔가 나쁘다. Just because we can have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손이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지루해졌다 하면은 응?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지루해졌다. They become bored. That's right. 자, 개구리 1번 한 친구가 뭐라고 제안했지? Restless at them. 10쪽 11쪽. 소년들은 재미있어 했지만 개구리들은 Frogs weren't having any fun at all. 자, 돌에 맞은 개구리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해보자. Many of them were hurt by the stones. 그렇지. Why couldn't the frogs escape? Because the pond was too small and the water was too shallow. 그렇지. 다음 페이지. 자, 12쪽을 읽고 해석해봐. Finally, the brave frogs swam towards the boys. 마침내 용감한 개구리가 있어 소년들 앞으로 혼자 갔다. Stop throwing stones at us.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마. He said, 그는 말했다. It's a game for you. 이건 너에게 장난이겠지. 한번 이런 헌팅이 사실 우리는 해치고 있어. 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읽고 해석하자. Action can hurt others. 싸움을 장난으로 남을 해칠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하면? 그 어떤 행동이? Selfless actions. 어떤 행동이야? 위험한 행동? Thought가 뭐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selfless니까 뭐가 없는? 생각 없는 행동인가? 그러니까 경솔한 행동이야. 다시 한번 해볼래? 경솔한 행동은 다른 사람을 돕지. 그렇지.